맛있고 하니까 고객들이 계속 찾았어요. 예, 예.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첨가물이 저희가 전혀 없고 원재료 함량 자체가 틀려요. 네. 다른 데는 18% 30%인데 저희는 80%가 다 100% 다 원재료거든요. 네. 그것만 쓰다 보니까 맛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편죽 대표 도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편죽은 전통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통죽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거든요. 그러한 죽을 간편하게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 반조리 식품으로 만드는 회사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초고령화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인들의 실버푸드의 먹거리에 대해서 준비 상태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녹두죽, 호박죽, 흑임자죽, 각종 많은 그 프랜차이즈에서나 마트에서나 팔고 있는 기존 죽과 저희 죽의 가장 큰 차별점은 팥죽, 녹두죽, 호박죽, 흑임자죽. 첫 번째로 원재료 함량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기존 죽에서 가장 원재료 함량이 많은 곳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정도인데 저희는 80% 정도가 원재료고요. 물 외에 원재료만 해서 80% 정도고요. 시중에 파는 음식들 대부분이 스프 또는 고두밥이거나 간을 가감할 수 없는 완제품인데 반해 편죽은 반조리 식품으로서 맛과 영양까지 더한 건강식입니다. 팥죽, 녹두죽, 호박죽, 흑임자죽,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간을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요즘에 그 당뇨라든지 저염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설탕, 소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맛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드실 수 있도록 소금, 설탕을 고객께서 직접 첨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녹두죽, 호박죽, 흑임자죽. 잠깐만요. 연필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5년 정도 이 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중음식 하시는 분들도 찾아뵙고요. 또 제가 이렇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5년 정도 창업 준비를 해서 드디어 전통 죽가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통 죽가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그 가게를 하는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됐고요.
한 3년 정도 제가 족가게를 운영하면서 저희 그 손님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전화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과연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고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이렇게 편죽으로 저희가 제조업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냉동 조리식품으로 해서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편죽에서 나오는 죽들은 기존의 죽들은 저희가 전통죽 네 가지였거든요. 팥죽, 녹두죽, 호박죽, 흑임자죽. 지금 저희가 신제품 개발한 죽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팔지 않는 죽입니다. 여수의 특산물을 이용한 피고막 방풍죽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추죽, 칠곡 타락죽, 또 기를 북돋아주는 장국죽, 또 어른들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콩은행잣죽, 이 다섯 가지를 저희가 신제품으로 출시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 많은 실수도 했었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갔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수 있었던 것은 전남 창조경제신센터와 또 특화센터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편죽은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많은 정보 또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은행 문을 두드렸을 때 신용도가 워낙 낮아서 전혀 어떤 대출이나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또 전남 창조경제신센터랑 연결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조리 외에 편죽만의 강점이 있다면? 하나, 조미료나 첨가제를 쓰지 않는다. 둘, 우리 농수산 재료만을 고집한다. 셋, 로컬 푸드 마케팅으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한다. 이처럼 고령 친화적인 제품, 그리고 한국 전통의 맛을 고스란히 담은 제품. 미래 식품 산업의 블루오션, 실버푸드의 강자 편죽이 이끌어갑니다. 홀로 계신 부모님에게 든든한 아침 끼니 대용으로, 영양식이 먹고 싶을 때 속이 편한 간편죽 편죽과 함께하세요. 미래 식품 산업의 블루오션, 실버푸드의 강자 편죽. 앞으로 저희 편죽의 계획은 지금 죽 제품으로 시작을 했지만 노인 실버푸드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6개월 챌린지 사업의 실버푸드 사업으로 신제품 개발에, 지금 다섯 가지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지금 수출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출 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죽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 큰 기업으로 발전된다면, 제가 노인 실버 산업과 관련해서 꼭 사회공헌 활동도 한 가지 더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반응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저희가 납품 제의를 받고는 있지만 저희 이 편죽에 지금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년 2017년도, 18년도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그런 그 대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또 해외 수출도 함으로써 저희 편죽이 앞으로 반드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